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재유입니다. 오늘은 요즘 제가 메이크업 받으러 다니는데 맛들렸잖아요.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오마이걸 미미님이 다니는 샵에 가서 받았는데, 오늘은 약간 배우분들이 많이 다니는 샵을 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, 오늘은 제니하우스 청담점 가거든요. 거기는 뭐 부부의 세계 나온 제가 좋아하는 한소희님도 다니시고, 수진님, 뭐 김태리님, 요즘 핫한 전미도님 엄청 많이 다니시더라고요, 배우분들이. 그래서 뭐 제가 발끝도 못 따라가겠지만 그냥 어떤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제니하우스 청담힐로 가서, 오늘 비가 와가지고, 비가 왜 오는 거야? 비 오는 날은 운전을 더 조심해야 돼. 오늘은 생얼이 너무 그냥 막생얼이어가지고 가렸어요. 운전할 때는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잘안 끼는데. 여기 지금 여드름 심각하게 났어요. 제가 잘못 짜가지고. 너무 심하게 조져가지고. 비 오는 날에는 차선이 잘안 보여가지고 진짜 힘들더라고요. 갑니다. 코엑스에서 한 10분 정도 더 가면 있거든요. 지금 거의 다 와가고요. 강남구청역이랑 가까워요. 지하철로 가려면. 보다 뭐 갑자기 인스타에 써가지고 연락드렸는데, 다행히 엄마의 거의 쉬는 기간이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요. 근데 원래 여드름이 이렇게까지 안 나거든요? 근데 갑자기, 근데 맨날 뭐 사진 찍거나 뭐 할 일이 생기면 맨날 약간 트라우마, 트라우마 아니라 뭐라고 할까? 아니, 제가 옷이 오늘 이거랑 거의 비슷한 옷이어서. 그래서 대충 이런 옷. 근데 저 얼굴이 하얗지가 않아갖고. 아니, 이거 좀 보여주기가 그런 게. 아니, 미미 메이크업 제가 비슷하다고 한적 없잖아요. 근데 막 누가 하나도 안 또 이렇게 다행이어야 그렇게 대답을 똑같다고 한적 없는데? 약간 톤 정리만? 눈썹 모양을 좀 바꿔줘서 너무 얇고 아치형인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풍성한 느낌? 아치는 아치인데 좀. 씨는 여기 살짝 산이 있어서 그리고 펜슬로 그리면 맨살에 그리면 시간 지나면 약간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서 살짝 섀도우로 바꿔서 담비가 설마 내가 생각한 그 담비? 한 담비예요. 이거 예쁘다, 색깔 진짜. 색깔 예쁘지? 이 색깔 예쁘다, 진짜.
월넛도랑. 오, 진짜 예쁘다. 이제 익숙한 마스카라 이게 진짜 예쁜데. 뭐라고 읽는 거야? 번역은 구글이 해주겠지. 그리고 라인 그리기 전에 여기 눈꼬리를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눈꼬리를 해서 이렇게 라인이 깔끔해 보여. 여기를 잘 커버해줘야 라인이 보여서 썼을 때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. 안 좋은데. 여자분들은 부드러워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메이크업이 좋아서 부드러워 보이고. 약간 눈이 길어 보이게 옆으로 빼줄게요. 완전 예뻐요, 라인도. 살짝 여기 쌍꺼풀 라인이 넓어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다시 여기 어두운 부분 잘 보이죠? 눈이 완전 예뻐. 요거는 로즈 코사지로 여기 뭐냐 라인 젤 라이너 그린 부분 펴주는 거 하고 계십니다. 포인트로. 진짜 코랑 입가 이런 데는, 외곽 이런 데는 진짜 얇게 베이스한 것 같아요. 거의 없을 정도. 그냥 반짝이 나의 피부가 비쳐서 반짝이. 몰랐던 사실. 신기하다. 들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. 브러쉬 들고 대기 좀. 마이스터가 보이니까 마이스터 보이겠지? 하이라이터도 안 하던데? 막 엄청 하진 않고 그냥 이런 거죠. 너무 퍽퍽하지 않게. 이게 엄청 크게 이렇게 되는데 미니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귀여워. 진짜 예쁘다. 선물 받았어. 진짜 찌끔. 티 안 나게. 진짜 찌끔. 그 자체다. 다 찌끔. 뭐든지 다 찌끔. 그리고 그 핑크 팝.
제가 그거를 쓰고 너무 예뻐서 원래 여기 자리 세팅이 돼 있는 건데 제 가방에 넣어버렸어요. 어. 내가 쓰려고. 예뻐서. 이거 그거죠? 이게 헤라 거. 색깔이 퓨리어스 거. 더 이렇게 예쁜 거였다니. 짱 예쁘죠? 재발견이네. 재발견. 요즘 이거 꽂혀. 제 가방에 넣어버려. 침 흘리는 사람 같아. 이게 좋아. 진짜 예쁘다. 입술이 아주 색깔이 대박인데. 짠. 메이크업은 일단 끝났고 이제 헤어를 받겠습니다. 진짜 마음에 들어. 완전 아유, 깔끔 감사합니다. 깔끔 그 자체. 여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돌로 오해한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고생. 조명 쪘네. 네. 선생님 너무 인사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 어떻게